소파 좀 끝까지 내려도 될까요? 조금 더? 나 안 그래도 높아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 왜 망가지는 거야 도대체? 시동이 안 걸려서 견인 입고가 되었어요. 지금 날씨가 오늘 몇 도야? 한 10도야? 이 날씨에 중립을 해제하기 위해서 차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진짜 차 참 개떡같이 만들어놨어. 아예 안 하네? 새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지 뭐. 사이드 브레이크도 안 풀리고요. 사이드도 안 풀려? 네. 방전 아니야? 점프해서 시동 걸리면 지금까지 헛짓한 거 아니야? 안 돼. 창문도 안 돼. 어? 얼었나 보다.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규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2011년식 BMW F10 바디 528i 모델이기 때문에 3.0 가솔린 엔진이 올라가 있고 12만 킬로 주행했고 출근해서 봤더니 차량이 견인해서 앞마당에 서 있었어요. 영상에 보셨다시피 잭을 뜨고 기어를 중립으로 빼고 그러고 해서 간신히 밀어서 넣었거든요. 이제 뭐가 망가져 있는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측했을 때는 스타터 모터 불량일 것 같아요. 엔진은 N52 엔진이 올라가 있고 이 차량은 F10 바디에서 2011년식까지 유일하게 6기통 엔진이 올라갔었고 12년식부터는 이게 엔진이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2.0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실키6라고 하는 엔진이에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짜자잔. 됐으면 제로선을 찾아야지. 네. 일단 키선을 찾아서 키선 테스트하기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너요? 응, 넣어봐. 너도 반응이 없네? 깔깍은 하네. 죽었네. 한번 담아 테스트하기로 한번 해보자고. 쳐봐. 전기 나오네. 네. 오케이, 됐어? 셀을 죽었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네. 아 여기 깨졌네. 깨져가지고요. 이제 마운트도 지금 다 하우징에 다 붙어가지고 같이 작업을 진행 외부 벨트도 하려고 해요. 외부 벨트는 아까 봤어. 보니까 벨트가 밖으로 다 나왔더라고. 자, 저는 스타트 모터 교환을 하려면 이렇게 흡기 매니폴드를 탈거를 해야 돼요. 얘가 그냥 NOA보다 F10이 조금 더 일이 많아. 컴퓨터가 위에 있어가지고 그냥 NOA 후기형은 매니폴드 띄는 게 쉽거든. 그래서 그것만 내가 해. 스타트 모터가 저 흡기 아래쪽에 존재하기 위치하기 때문에 이게 흡기를 탈거해야지만 스타트 모터를 교환할 수 있어요. 차량은 덴소 제품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지금 얘는 플러스 본선, 얘는 키선. 오우씨, 이렇게 안 빠져. 키선 이렇게 빼고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가면 스타트 모터가 돌아야 돼요. 얘랑 키선하고 플러스랑 자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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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죠? 안 돌면 스타트가 죽은 거예요. 얘네들은 죽으면 모터랑 이 액추에이터가 같이 죽더라고. 지금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데 얘네 딸깍딸깍도 안 하네. 이제 액추에이터 죽은 거잖아. 비엠들은 꼭 두 개가 같이 죽더라고. 싸가볼게. 자, 스타트 모터는 신품이 지금 도착을 했고 신품을 테스트를 해봐야지. 신품이 좀 날씬해. 얘는 어디 제품이냐? 발레오 제품이에요. 발레오 제품이고 여기 메디인 젊은이가 아니라 폴란드라고 써 있어요. 폴란드 제품이고 여기는 덴소. 여기 BMW 정품. 여기는 애프터마켓 제품 발레오 제품이에요. 발레오 신품이고 얘 약간 작은 것 같기도 해. 확인 한번 해볼까? 새로 줬나? 몸체는 마이너스 연결하고 플러스 여기 연결하고 됐어.
되고. 자, 잘 돌지? 오케이, 테스트 끝. 네. 장착하자고? 그 냄새 내 맡아? 새 거 냄새 좋아해. 변태가 좋아. 항상 약간 변태 같지 않아? 아, 스타터 모터는 신품으로 장착을 했고. 아, 요거 바른 거야? 네, 발라서 찝었던데 발라서 테이프 감아줬어요. 잘했네. 네네. 요거 요거 전에 한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해외에서 구매한 거고 실리콘 재질의 페인트예요. 바르면 테이프처럼 굳는 거. 마운트를 그러면 밑에 잭 받치고 그냥 해보게? 네네. 어, 그래도 되겠는데. 좀 색깔 내려도 될까요? 조금 더? 어, 나 안 그래도 높아서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 혹시 세로로 헝걸 낀 건 아니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을까? 열어볼까? 심심한데? 왜 망가지는 거야 도대체? 왜? 난 궁금해. 이게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아, 브러쉬가 다 됐구나. 와, 씨. 와, 어떻게 브러쉬가 다 됐지, 벌써? 여기 브러쉬인데, 브러쉬가 나올 수 있는 한계점을 다 나와서 전기를 못 흘려보내는 거지, 이제. 이게 엄청난 가루가 나오네. 세로가 멈추면서 탄 거야. 전기가 계속 들어가니까. 와, 어마어마한데, 이거, 가루가. 이 안에는 연구자석이 있고. 자석이나 써야겠다. 작업지 있어서 붙이는 데 써야겠는데. 오케이. 사망. 구합시다. 쓰레기통에. 완전히 죽었나봐요.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지렁이 찾기가 되는 거지, 이제. 이거 통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안 믿지?